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또 다른 이제 기능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는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를 갈 때는 이렇게 주행 보조 시스템이 작동을 하면 핸들만 살짝 잡고 있으면 보시는 것처럼 이 차로를 유지하면서 자기가 갑니다. 그냥 그거는 뭐 다른 요즘 나오는 차들의 옵션이 들어가 있으면 다 이렇게 운전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근데 오늘 제가 보여드릴 기능은 자 이게 제가 이제 필요해서 만약에 문을 이제 창문을 좀 열고 운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창문을 좀 열어놓고 운행할 일이 있어서 창문을 열고 운전을 하면 외부 공기가 유입이 되도록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네. 자 이렇게 운전을 하고 차가 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저 EV6만 있는 기능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다른 차에서는 제가 못 봤던 기능이라서 저도 사실은 제일 처음에 이 기능을 작동시킬 때는 깜짝 놀랐거든요. 얘가 왜 이러나. 시속 80km 구간입니다. 이렇게 300m 앞에 터널이 있다고 하면 제가 작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얘가 이렇게 창문을 닫아버리고 외부 공기를 차단시키면서 창문을 스스로 닫습니다. 그래서 터널 안에서 오염된 기능이 저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방금 그 자리는 터널이 아닌데도 창문을 닫았다가 자기가 창문을 열고 다시 터널을 내니까 다시 또 창문을 차가 스스로 닫은 겁니다.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다시 이제 터널을 다시 지나고 있죠. 지금은 차가 창문을 닫았습니다. 여기 안에 이제 공기가 안 좋으니까 외부 공기도 차단하고 다시 보여드릴까요? 외부 공기도 이렇게 차단하고 제가 아까 열어놨던 창문인데 창문을 자기가 닫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죠? 이제 이 터널을 딱 통과하고 나면 제가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자기가 창문을 또 열더라고. 재밌죠? 예, 이런 기능이 EV6에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맑은 가을날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곧 겨울이 올 수도 있으니까 예, 가까운 곳이든 아니면 아주 아름다운 곳이든 찾아서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기능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